안녕하세요. 달코스입니다. 이거 찔린데요. 이거 한번 그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요. 아이고, 굉장히 예쁘죠? 당자 피기 찔레. 복반, 당자 피기 복반이래요. 복반. 복반이 이제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피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건가 봐요. 굉장히 예쁘죠? 복반 당자 피기 찔레랍니다. 아이고, 예쁘죠? 그런데 실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찔레를 요즘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찔레를 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뭐 팡팡 뭐 뿌리를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도 되는데,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걸 찔레를 또 구입을 하시고, 분을 털어도 될까, 어째야 될까 많이 고민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꽃대가 이렇게 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요.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분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탈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자,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설레라라. 조금 우리 집에 와서 물이 조금 가습했나 봐요. 이렇게. 조금 좀. 저기죠? 위에 이런 이끼 있죠? 요거 좀 걷어내세요.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좀 걷어내시고요. 다행히도 보니까요. 엄청 흙이 좋아요. 이렇게요. 바깥에만 이렇게 살살 걷어내시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겨울에야 뭐 팡팡 이렇게 했는데 흙이 너무 좋아요. 밭이게 왔어요. 마사토. 용토나 이런 거 전혀 안 섞였어요. 야생아 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참 이런 게 해서 좋죠. 무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빼기 전에까지만 해도. 자, 요 정도로 해서 저는 왜 이거 요 이거 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자꾸 터냐면요. 화분이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작은 화분을 선택을 해서 저는 요렇게 자꾸 텁니다. 요렇게요. 그냥 하셔도 돼요. 밖에 살살 걷어내시고요. 자, 항아리 같은 데뭐 이런 데 심으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분을 요 화분에다 심으려고 해서 여기 주둥이가 좀 작아요. 요거. 여기 토동이 다육에서 가져온 요 화분에다 심어줄 거라서 제가 그렇게 좀 해냈어요. 밑에 그 저기 뭐야 란석을 좀 깔고요. 요렇게 해서 야생화 흙을 요렇게 미리 깔아놨어요. 자, 야생화 그 저는 요거 요번에는 여기에다가 저번에 계속 믹서를 제가 혼합을 해서 했잖아요. 요번에는 여기 그냥 100%에다 심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털지 않은 상태로요.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요. 조금 덜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항아리에다 심을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꽃이 피면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요 화분에다 지금 입주를 하는데요. 꽃이 지고 나서 여기 안 털었잖아요. 많이 뿌리를 안 털었기 때문에요.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을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를 해서 요거를 살짝 빼가지고 다른 이게 덩치가 커지면 다른 조금 좀큰 화분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서 바깥에다가 요렇게 야생토에다가 요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심어볼게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이제 요렇게 해요. 왜냐면 화분이 작은 데 있어야 꽃이 피면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용이하더라고요. 너무 큰 거에 있으니까 여기 거리대 선반 위에 놓지를 못하고 제가 저쪽 바깥으로 자꾸 갖다 놓게 돼서 지금 요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심으실 때그 저번처럼 제가 이렇게 믹서 했을 때요. 마사 50 거기는 강모래를 30을 꼭 추가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펄라이트 10, 그 다음에 흙 40. 뭐 흙은 밭흙 쓰셔도 되고 용토 이렇게 하셔도 잘 자랍니다. 요거는요. 자랄 때 너무너무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이거를 키우실 때 월동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사실 월동을 시켜보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될 때도 많아요. 중부에서는 날씨가 차이가 워낙 그래서 그런데요. 장미도 월동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 십몇 년 옥상에서 한 7, 8년 키우고 여기 내려와서 6년 키우던 장미니까 10, 한 2년 정도 됐죠. 올해 장미가 다 죽었어요. 이게 목대가 이만한 게요. 장미도 월동이 잘 되는 장미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올해 월동을 네 아이를 시켰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는데 거의 뭐 이렇게 여기 옆에 있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찔레는 장미하고는요 참 월동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월동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요. 그런데 월동이 안 되고 죽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아 이게 좀 월동이 또 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거는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베란다에서는 뭐 걱정이 없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게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노지에 월동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또 심기도 합니다. 그냥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는 좀 키워가지고 월동을 좀 시켜보는데요. 이거는 너무 그 금액이 가해서 월동을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쁜 화분에다가 일단은 지금 하는데 배수는 잘 됩니다. 그리고 벌레가 이게 많이 낀다고 하셔가지고 저기 그 키우는 거를 굉장히 좀 꺼리시는 분이 많으신데 진드기가 좀 생기기는 하긴 합니다. 요게 그런데요 이 찔레가 흰 가루 있죠. 하얀 거 그것만 안 생기고 진드기 같은 거는 진딧물은 그냥 시중에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쫙 뿌려갖고 샤워 한번 싹 시키면 이게 잘 되고요. 장미에나 찔레에 잘 생기는 게 하얀 흰가루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이렇게 밀가루 뿌려 놓듯이 그게 오면은 농약을 치셔야 돼요. 그런 게 좀 잘 오기도 합니다. 이게 좀 그렇고요. 키우실 때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걸 키워 보니까 이거 뭐 한 십몇 년 이렇게 키워 봤어요. 키워 보는데 올 때는 그게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농약을 이렇게 이제 좀 치셔야 되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이라기보다는요 미리 이제 병이 오기 전에 한 번씩 저 약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요 걸음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키울 때는 걸음을 그 다른 거 하던 거에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키워야 돼요. 영양을 한 20일에 한 번씩 지금 이렇게 꽃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주고 키우셔야 돼요. 유박도 주고 뭐 액비도 주고 뭐 액비 한번 주고 물 한번 주고 유박비료 또 이렇게 얹어 놓기도 하고 알갱이도 얹어 놓기도 하고 거름을 많이 주면 꽃이 화려하게 피고 병충해도 예방되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당자피기 요거 처음처럼 야생에서 가지고 왔어요. 찔레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물렸는데 이렇게 해갖고 왔고요. 분갈이를 지금 했으니까요 분을 많이 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3일 정도 방근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너무 햇볕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일단 분을 건드렸고 약간 좀 그래도 뿌리가 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방근을 해주시고 물은 매일 주셔도 돼요. 물 매일 주시고 화분이 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요게요 한 뺨 정도 이렇게 되는 화분이고요. 여기는 한 14cm 정도 대충 육안으로 봐서 그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화분에 이렇게 심었다는 거 이렇게 감안하시고요. 3일 후부터 30분씩 차츰차츰 하루에 햇볕으로 나갈 때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는데 찔레는 햇빛량이 많은 데에서 잘 돼요. 그래야지 병충해도 없고 해가 조금 부족한 데에서는 이게 조금 좀 키우기가 힘들어요. 장미, 찔레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해 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로지에 심어 놓았을 때 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장소에 지금 식재가 돼 있어요. 장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늘이 좀 진 댁에서는 요거를 조금 좀 키우는 거는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적어도 3시간 이상은 들어와야 돼요. 3시간 이상. 원래는 이게 뭐 한 5시간, 6시간 이상 들어와야지 개화가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들어오는 데서도 개화는 잘 되고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4시간 정도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잘 피고 있죠. 이렇게요. 잘 핍니다. 이렇게 개화가 잘 되고 깔끔하죠. 아직 병 아무것도 안 왔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액비를 수시로 줘요. 커피 액비도 주고 막 수시로 그냥 팡팡 갖다 들이댑니다. 아주 그름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여기가 해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들어오는 장소인데요. 여기 이렇게 얼어서 죽어가지고요. 이쪽 땅바닥에 있는 장미를 이렇게 다시 심었고요. 이거는 찔레예요. 그리고 이건 샤넬 찔레가 이렇게 이제 피고 있네요. 이거는 찔레가 굉장히 향기가 좀 나는데요. 일찍 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하도 예뻐서 양재동에서 사갖고 온 그 타이거처럼 생긴 찔레인데 올해 이렇게 잘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병이 왔네요. 이런 것들 찔레가 이렇게 병이 옵니다. 이런 것들은 약을 쳐줘야 돼요. 병이 와서 벌써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병충해는 어떤 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병충해예요. 가습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을 오늘 저기 저녁 때는 약을 전체적으로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육이도 그렇고요. 무릎병 약도 그렇고 애기 찔레도요. 한 보름 이상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감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바탕 이렇게 꽃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날이 뜨거워지면 이게 또 꽃대를 안 올려줘요. 아이들도요.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하면 자기한테 딱 맞는 이런 적온이 돼야지 꽃들은 이렇게 피어주더라고요. 자, 요건 애기 찔레였고요. 요거는 이제 당차 피기 찔레. 오늘 이렇게 한번 분갈이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환경에 맞게 잘 분갈이해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